이게 그 입안에 넣었을 때 얘가 제 목구멍을 살짝 찔렀거든요. 아.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아름다운 맛이군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하는 새로운 것, 어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차근차근 세문물을 배워보는 세문물운동. 안녕하세요. 잘 알아보세. 세문물운동 안내자 임우섭 기자입니다. 세문물 배우러 온 세문물운동 참여자 서동일입니다. 오늘 알려줄 세문물은 바로 탕후루입니다. 차장님은 탕후루를 알고 계시나요? 네, 먹어봤습니다. 예전에 중국에 출장을 갔을 때 탕후루를 먹어봤었거든요. 먹어보고 나서 그 극강의 단맛 때문에 치아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먹고 나서 아, 맛은 있으나 굳이 내 돈 주고 다시 사 먹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경험을 하셨다 했잖아요. 중국에서 유행이 시작된 그런 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 번화가에서는 탕후루를 먹기 위해서 되게 줄을 많이 선다고 해요. 특히나 이제 어린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 아동이 되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럼 왜 탕후루를 먹는 거예요? 탕후루가 되게 알록달록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사진을 찍기에도 되게 좋고요. 소리 내 깨물어 먹는 그 소리가 아사삭 이런 소리가 되게 재밌다고도 하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싼 건 아니네요. 아이들이 무리해서 살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괜찮은 간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건 어떻게 먹어야 되죠? 밀어서 먹으면 된다고 하죠. 아, 이렇게 밀어서 먹으면 된다는 거죠?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우와! 생각보다 맛있네요. 생각보다 덜 달고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북경에서 먹었던 탕후루보다 강남역이 더 맞습니다. K스타일 탕후루 최고. 한번 드셔보시죠. 네, 좋습니다. 네, 강남스타일. 살짝 이게 조금 더워졌다 하더라도 시원한 감이 좀 살아있고요. 겉면에 이제 설탕 코팅이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설탕 느낌보다 좀 계피 느낌이라 해야 할까요? 지금 K스타일 탕후루는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 현지화되지 않았나. 아, 이번엔 조금 더 부드럽게 빠질 것 같은데요. 먹어보겠습니다. 네. 얘가 더 맛있어요. 샤인머스켓이 더 맛있습니다. 이 겉에 코팅된 부분은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먹고 나서 이거 안에서 터지는 것이니까 이 샤인머스켓이 조금 더 껍질하고 붙어있는 그 과즙이 안에 좀 더 터지는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차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뭔가 공감이 되는 느낌이네요. 이거 인기 아닌가요? 망한 것 같아요. 안에 있는 그런 과일의 느낌은 상대적으로 덜했던 것 같아요. 작아서 별로 느낄 수가 없었어요. 확실히 제가 귤을 좋아하니까 좀 맛있는 맛이에요. 지금 보시면 설탕 코팅이 살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이게 그 입안에 넣었을 때 얘가 제 목구멍을 살짝 찔렀거든요. 아.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아름다운 맛이군요. 그러니까. 네. 이 귤도 충분히 맛있거든요. 굳이 설탕 안 발라서 먹을 것 같아요. 빨리 먹겠다고 했다가 씨까지 통째로 씹었습니다. 체리 탕후루를 먹을 때는요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꼭꼭 씹으시다가 씨를 잘 피해서 드시고 씨는 꼭 뱉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대망의 1등을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이름부터 샤인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예. 일단 비주얼에서 인스타 합격. 네. 자연스러운 그린, 천연 그린 맛이 나고요. 네. 딴 거보다 먹었을 때요 팡팡팡 터져요.
자, 1등은 바로 역시나 적시나 역시 샤인머스켓입니다. 네. 탕후루라는 그런 왜 유행하는지 네. 그리고 왜 이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지를 뭐 색감과 식감 이런 비주얼로 충분히 저는 납득시켰다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터지는 식감 그게 참 조화로웠다고 저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이제 문부를 우리 차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차장님 혹시 어떠셨나요 오늘? 신선했어요. 그리고 방송을 빙자해서 제가 평소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탕후루를 이렇게 제작진이 저에게 먹여주시고 제가 본의 아니게 몸개 것까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제작진의 깊은 속뜻을 느꼈고요. 네, 앞으로 네, 출연 기회가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정말 명품 웃음을 저는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탕후루를 사 먹으실 것 같으신가요? 하나만 먹는다면 샤인머스켓이고요. 지금 이 정도 당도를 가지고 코팅 정도라면 제가 중국에서 먹어봤던 딸기탕후루 국내에서 한번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새로운 문물과 만나요. 잘 알아보세. 보내줬습니다. 감사합니다.